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본론 수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제목처럼 내년부터 2019년부터 이제 기사 시험을 갖다 준비하고 응시를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전기 기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생소하니까 좀 약간 가이드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할 수업은 내용은 2019년 대비 전기 기사 물론 전기 공사 기사, 산업 기사 다 포함되죠. 그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전기 기사, 전기 공사 기사는 지금 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네 분의 선생님이 여러분들 갖다 이끌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기사, 전기 공사 기사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그 자격증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전기 분야 자격증 전망이, 자, 법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의 그 가치라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고용 의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기 분야 자격증은요, 타 분야보다도 첫 번째 법적인 의무 고용이 강한 자격증 중에 한 분야다. 그래서, 전기 분야 쪽의 자격증이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첫 번째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있다, 어떤 공장, 제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랬을 때 반드시 전기기사 자격 취득자, 내지는 어떤 건설 현장에서는 전기공사기사 자격 취득자를 갖다 반드시 고용하라라고 하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거든요. 그럼, 좋든 싫든 간에 그 사업체에서는 이 자격증, 유자격증자를 갖다가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는요, 전기의 소비 패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야. 아직은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 현장, 공장,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들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란 말이야.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해마다 전기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일할 그런 영역은 계속 증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업하고 직결되는 내용인데, 공기업, 특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있죠.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발전사라든가, 아니면 주택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기업에서, 기술직, 신입사원,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필수예요. 전기계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갖다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경력사원에서도 전기기사 이런 자격증 갖고 있으면 그만큼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왜 전기 분야 자격증을 공부해야 되느냐, 전기기사를 왜 취득해야 되느냐, 첫 번째 법적인 우리가 의무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는 계속 해마다 증가하는 성장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기업에서 자격증 필수 조건이다라는 얘기죠. 심의.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자격증 전망이 있으니까, 최근에 2018년도 기준했을 때, 과연 전기기사나 전기공사 기사 그 자격증 그 시험 출제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출제되었는가. 그첫 번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목별 20문항이거든요. 20문항에서 뭐 정확한 건그 해마다 약간씩 틀려지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일단은 20문제 중에서 한 7문항 정도는 즉 비율로 한 사람은 한35% 정도 절반 조금 안 되죠. 그 기본적으로 7문항 정도 35%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라든가 공식 묻는 문제 위주로 일단은 7문제 정도 뭐 6문제 뭐 8문제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7문제 정도는 이런 식의 패턴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내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요 기본적인 내용 이해 및 공식 파악은 우리한테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이 부분부터 공부를 먼저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 즉,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그 어떤 해당되는 내용의 필수 공식을 알고 최소한의 계산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단순한 계산 문제,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4문항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게 또한 비율로 한 사람이 20%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 단순한 계산 문제하고 기본적인 내용 이해 및 공식 묻는 문제가 35%, 25%면 거의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50%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만 기울이면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합격권에 들려면은 기출문제, 배우락에서 기출문제 6개년, 최소한 6개년치 이상은 기출문제를 제공하거든요, 수업을. 그랬을 때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충분히 어느 정도 몇 개년치, 한 6개년치만 공부하거나 하면 그 중에서 다섯 문항 정도는 충분히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또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지 보면 20문장 중에서 몇 문항이에요? 이게 거의 한 70% 이상 되는 거죠. 그럼 거의 합격권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부하실 때 너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특수한 문제를 우리가 욕심부리다 그쪽에다가 초점 맞추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 계산 문제 정도는 우리가 손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정도는 시험장 가기 전에 한 5년치, 6년치 그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학습하고 시험장 가면은 우리가 60점 맞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합격하는 우리가 그 경향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기출문제 그 경향 지금까지 2018년 기준 했을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자, 배우락은 거기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딱 커리큘럼을 짜 맞춰놨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배우락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전공자라든가 자기가 수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 강의보다는 일단은 예비 강의일 정도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어요. 수업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수업을 해봤더니, 최소한 비전공자들은 전기에 대한 아주 특수한 어떤 용어라든가, 전기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한 용어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 이거지. 그렇다 보니까 뭐 본 수업할 때 상당히 애를 먹는 거지. 자, 그래서 전기 기본 용어, 이거는 제가 수업을 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기초 수학. 너무 수학에 부족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수학을 갖다가 전기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을 다 한다는 건 너무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수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초 수학 정도는 제가 수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전기 기본 용어하고, 요 전기 기초 수학은,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라든가 내지는 수학에 조금 약간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요 예비 과정의 요 내용은 그 분량은 많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 요 수업은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 계산기 사용법을 너무 모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황무력 기술사가 요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계산기 사용 용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사용법을 제공할 거예요. 수업을. 자, 그래서 예비 과정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단 요거부터 진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예비 과정 거치고 나면은 이제 본 강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본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우리가 전기기사나 전기공사에 직결되는 과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규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과목이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제어공학, 설비기준. 뭐 전기공사기사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전자기학이 빠지고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가 들어가죠. 이건 전기기사 기준이고. 자, 이래서 예비과정에서 최소한의 전기 기본 용어와 전기 기초 수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본 정규 강의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비전공자는 특히 여기서 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완전하게 내 걸로 소화를 못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게 각 과목별 요약 강의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요 과목별 요약 강의는 아주 짤막하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공식 정리라든가 그런 내용만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과목별 요약 강의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본 강의를 갖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기 전에 전 단계에서 과목별 요약 강의를 갖다 공부하신다든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시험장 가기 전에 끝부분에서 시험 직전에 이 요약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정규 강의를 들으면서 전자계열 공부하면서 이 전자에 관련된 요약 강의를 같이 공부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장 무리가 없는 패턴은 이렇게 정규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과목들을 갖다 공부한 후에 기출문제 풀기 전에 이 과목별 요약 강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요 짤막하니까 이거 갖다가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짜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실전 과정이 바로 과목별 최근, 좀 전에 말씀드렸지, 6개년 기출문제를 갖다가 그 6개년째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전부 다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6개년째 나왔는가, 그 다음에 그 해설 내용은 어떻게 문제를 풀이나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킬을 좀 배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저희가 지금 구상한 배우라 커리큘럼 요 세 가지 과정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따라와주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거의 완벽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정도면 학습이. 그래서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정기교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모르신 분들은 그 요 순서대로만 그대로 지켜서 자기 학습 계획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수험생마다 자기 입장차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좀 약하신 분들 있단 말이야. 정기 공부를 하다 처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도 좀 약해. 근데 그냥 공부를 하다 어느 정도 하고 전공자에다 딱 맞춰버리면 비전공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구분해서 학습 가이드 방법이, 학습 방법이 비전공자라든가 비전공자 및 수학이 좀 약한 수험생들, 좀 아무래도 좀 약간 계산력이 딸린다든가 좀 용어 나왔을 때 조금 생소한 게 느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하신 그 수험생들은 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우라 커리큘럼에서 일단 너무 생소하니까, 전개대 너무 모르니까, 또 수학이 좀 약하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예비 강의에서 전기 기본 용어와 기초 수학은 반드시 짧은 시간 동안 해 두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과정은 반드시 거쳐라. 비전공자 수학이 약하신 수험생은 이 과정을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단축해야 돼. 요 기본 용어 학습 시간하고 기초 수학을 다루는 시간을 갖다가 상당히 단축해야 돼. 그래야 이제 본 강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시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과목별, 그죠? 본 강의를 수업 이제 학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상이 비전공자고 수학이 약해. 좀 전개돼서 약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좋냐?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먼저 손댈 게 회로이론이에요. 회로이론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회로이론이 전개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과목은 아니야. 근데도 왜 비전공자고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이 회로이론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는가? 회로이론 전개에 대해서 아주 기본 과목이란 말이에요. 비전공자고 수학이 좀 약하더라도 회로이론만큼 먼저 손대서 전개된 기본 베이스를 갖다가 굳건하게 해놔야 나머지 과목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한 사람들도 일단은 회로이론부터는 먼저 손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회로이론이 끝나고 나면 전개된 어느 정도 기본 용어하고 기본적인 전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파악했단 말이야. 그 다음 과목에 제가 추천하는 게 조금 쉬운 과목, 좀 쉬운 과목이라면 뭐하지만은 좀 그래도 난이도가 좀 편한 과목 공부하기가 설비 기준을 갖다 먼저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과목 위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회로이론 과목이 조금 만만치 않은 좀 무게감 있는 과목이니까, 내용이 있는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좀 가벼운 편인 설비 기준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선별할 과목이 전기기기. 전기기기도 아주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상당히 내용이 있는 과목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회로이론 설비 기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전기기를 하는 게 무리가 없지 않는가. 그 다음에 전기기 끝나고 나면 전력공학. 이 전력공학은 우리가 고득점 맞는 핵심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전력공학을 갖다 공부해서 자신감을 얻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자기학. 지금 왜 전작을 맨 끝으로 제가 나열했느냐. 지금 대상이 비전공자고 속이 약한 선생이란 말이야. 전자기학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약간의 수학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학이 좀 약하고 비전공자니까 좀 상당히 공부하기 까다로운 전자기학은 맨 끝에 부분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전기산업계산을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전기기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목이 여섯 과목이 되는 거죠. 회로 및 제어공학 해서. 그러면 제어공학 남았으니까 기사 공부한 분들은 제어공학을
한 이제 이렇게 다섯 과목 한 다음에 한요 정도 급. 그러니까 기기 전력과 끝난 다음에 전자기학 들어갈 쯤에 이제 제어공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요 제어공학을 이렇게 순위를 갖다 이렇게 올려도 되고 맨 끝으로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제어공학은 한 전력과 끝날 무렵쯤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래서 비전공자 하더라도 전계단 기본 용어 알고 기초수학하고 나서 본 여러 가지 여섯 과목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유학 강의를 해줘야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과목별 유학 강의. 그래서 내가 본 수업하면서 과목별 양이 많으니까 공식도 잊어먹을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을 갖다 정리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 강의 통해서 모든 과목을 정리하라.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년치 기출문제를 가능한 한 많은 횟수에서 이렇게 거듭해서 공부를 해둬야죠. 자, 비전공자나 수약한 분들은 제가 제시한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나는 정교학과 출신이고요. 나 수학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요.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게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전공자 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을 알고, 그 다음에 수학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수험생들은 좀 전에 제시했던 그런 방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터 본 강의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 절약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전공자를 하더라도 회로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상이 전공자하고 수학이 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 조금 약간 부담되는 과목을, 어려운 과목을 먼저 하는 게 나쁠 게 없겠죠. 그래서 전공자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 전자기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이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전력공학, 그 다음에 좀 가볍게 느껴지는 설비 기준은 맨 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순위가 순서가 비전공자하고 전공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 비전공자는 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전공자는 메인 과목, 아주 중요한 과목부터 좀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학습하는 게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요 다섯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기사 공부하면 뭐가 남았어요? 제어공학 남았잖아요. 제어공학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회로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당히 공부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비전공자는 제어공학이 밑으로 내렸지만은 제가 전공자는 아예 회로이론 공부할 때 같이 해버려라. 왜?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은 좀 약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자, 이래서 본 강의를 먼저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딱 계속 하는 거야. 6개년 지상을. 그 다음에 전공자들은 기출문제를 한 번만 끝내지 말고 최소한 3회독, 3번 반복 이상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전공자들의 학습 방법은 심플하죠. 상당히. 그죠? 그 다음에 비전공자는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끝으로. 자, 이렇게 공부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가장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 그죠?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자, 그래서 맨 끝으로 1차 필기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둬야 되느냐? 물론 지금 제시한 이 다섯 과목이 그죠? 제어까지 포함하면 이제 여섯 과목으로 늘어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섯 과목이 다 중요하죠. 그죠? 어떠한 과목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난히 1차 필기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 전략이 그래도 전기 설비 기준 자체가 얘가 가장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비 기준은 최소한 75점 정도를 목표를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설비 기준은 가장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하기가 좀 그래도 편한 과목이고, 그다음에 그 분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꼭 가장 고득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전기 설비 기준은 75점 목표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전력공학은 이거는 고득점 전력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못지않게 전력공학은 70점, 그래도 설비 기준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 물론 이제 욕심 같아서는 설비 기준도 한 80점 이상, 전력과학도 80점 이상,
배우락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얘가 전력과학 막 95점 맞고 설비 기준 뭐 85점 맞고 이렇게 그런 수험생 많거든요, 합격자가. 이거는 평균치. 최소한의 이 정도 점수는 득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점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 설비 기준하고 전력과학은 고득점 전력 과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제가 제시한 것처럼 70점 이상은 반드시 득해야 돼. 근데 나머지 과목이 이제 좀 약간 부담이 된단 말이야. 자, 전자기학. 제가 전자기학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제시할 때 전자기학이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특히 비전공자는 맨 끝으로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전자기학은 까다로운 과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은 60점만 맞아도 대성공이죠. 아주 성공작이에요. 그 다음에 회로이론. 회로인물 제어공학. 산업기사에서는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사에서는 회로인물 제어공학인데, 그죠? 어쨌든 통틀어서 회로이론은 이것도 전기 기본이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60점 정도. 기기 역시 얘도 평균 점수인 60점 정도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시하는 예고. 또 어떤 수험생들은 오히려 이 과목보다는 막 이런 과목이 더 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차고, 저는 평균치 따졌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정해진 어느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자 전기사 자격증이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보였는가, 그 다음에 배우락의 그 전기기사 과에 대한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여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학습계획은 이렇게 세워라 라고 제가 제시를 한 거고, 맨 끝으로 이 정도의 목표 점수를 갖고 항상 공부할 때 염두에 둬라, 그런 뜻에서 제가 이번 수업을 제가 진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내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